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르블랑의 손을 댔습니다. 근데 상대 블라디미르가 자기 본캐가 마스터라며 전멸 없이도 저 정도는 라인전 쳐바른다고 건방을 떠네요. 뭐 여기 애들 허언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전멸을 뺀거 보면 실력에 자신이 있는 듯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마스터라도 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전멸을 빼고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제 마스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인전 할 줄을 모르는데요. 역시 허언증이었네요. 그럼 이제 건방짐에 대한 참교육이 들어가야겠죠? 어차피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각이 보이면 막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모기새끼 생각보다 강하네요. 하지만 스킬 쿨 돌면 모기새끼 사지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타워 안 맞는 선에서 딜교로 피를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깜짝 킬각이 나온답니다. 블라디가 앞으로 조금만 나오면 바로 세게 가줍니다. 그리고 궁 W 하면 킬각이 나오고 개망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지컬 싸움에서는 이런 허접한테 절대 안 줍니다. 질 뻔했습니다. 블라디가 바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서포터를 잘라주고 다시 미드로 가서 야무지게 타워 돈을 까먹겠습니다. 블라디가 다시 미드로 복귀했네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또 킬각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딜 계산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잔인하게 아마테라스로 죽이려는 빅픽처입니다. 제발 연병을 떨어요. 타워에 박아놓고 후드러 패는 중이에요. 정신 못 차리죠? 이렇게 잠깐 안심하는 타이밍에 기습 킬해주면 멘탈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쳐맞았는데도 꿋꿋하게 미드로 오긴 오네요. 하지만 초반에 너무 건방졌던 터라 봐줄 생각은 없습니다. 뭐야? 너 뭐하냐? 다시 바텀으로 로밍. 아니 죽으러 가는 블라디미르네요. 다른 애들이 킬 따기 전에 빨리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젠 그냥 던지는 척을 하네요. 실력이 없는데 던지는 척 하는 거 너무 극혐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맞죠? 아니라고. 거짓말하지만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까불었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계 혼내줬으니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든 1킬을 따보려는 블라디미르.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퍼펙트 게임으로 깔끔하게 게임을 마무리. 제제.